네. 야. 제가 나오기 전부터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꽃을 우리 시장님과 함께 만들어 갈 텐데 오늘의 주인공은 시장님도 저도 아닌 여기 계신 우리 시민들일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나마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제 시민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꽃을 한번 피워볼 텐데 이렇게 서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앞에 계신 분들이 목이 너무 아프다고 하시니까 뒤쪽으로 좀 움직여서 네, 편안하게 앉아서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예, 3,000명, 3,000명, 6,000명이 올라오고 계신데요. 먼저 얼마 전에 취임 1주년을 맞이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하고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많은 지인들을 좀 불렀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보니까 뭐 건설업, 금융업, 호텔업, 유통업 등등 각종의 일을 하셨다고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거제 시장에 도전하게 되셨는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어서 네, 네, 네. 저는 거제에서 이렇게 나고 자라고 그리고 이 거제를 잘 가장 많이 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거제를 정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장이 되었습니다. 시장이라는 이 것은 보통 정치인들인데요. 이 정치라 하는 것들은 뭐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저는 정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정치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누가 가장 적합한가,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는 그제 시장의 자리는 경영인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정치가 아닌 경영을 하는,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제 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제 시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한번 해보지 않은 분들, 아는 사람이 과연 우리 그제 시를 행정을 잘 알 것인가, 이렇게 잘 우리 그제 시민들의 마음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느냐라는 이렇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시장의 자리는 경영의 자리고 저도 한 20년 넘게 경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제 시장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아, 다음 질문을 제가 많은 분들이 우려할 것 같다. 이게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까지 저희도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다 해주실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다른 행사일 때 살짝 뭐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주식회사 거제시 그래서 경영을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주주이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경영을 해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은 주식회사 거제시 대표이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 모두가 정말 주주로서 역할을,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주인이 잘 살 수 있도록 대표로서 정말 주식이 상한가를 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대표이사의 자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경영자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우리 주주들은 경영자가 정말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 거제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지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왜 네, 올해 32 넘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런 유머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뭐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데 시에서 이런 토크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인문학과 강연과 도시 디자인에 관련 강의를 접목해서 하는 토크 콘서트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의 의미라고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셨는지. 저는 지금과 동시에 제가 작년 7월 1일 날 거제시장으로서 지임을 해서 가장 먼저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큰 과제라고 제가 생각하고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신뢰받는 우리 거제시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우리 시민들과 이런 대화를 또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청년들과의 대화, 우리 그 다음에 어르신들과의 대화, 그리고 수시로 우리 현장 여러 가지 우리 18개 면동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하고의 대화로 이렇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또한 우리 거제 시민 모두한테 우리 거제시 정책의 방향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한 공유의 자리가 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토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시민들에게 거제시 행정을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자주 소통하면서 주요 정책 과정과 과제가 소통의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많은 시민들과 더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아마 이런 게 우리 거제시가 생긴 이래로 아마 처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하고요. 우리 민선 8기 핵심 방침인 이 100년 거제, 새로운 거제, 그리고 어떤 도시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갖고자 했습니다. 소통의 자리로 이렇게 맞으셨고요. 네, 그리고 말씀 중에 보니까 민선 8기의 핵심 방침 이렇게 새로운 100년 거제 디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렴풋이 그림은 그려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100년 거제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 하면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다가올 우리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도시 사회 그리고 전 분야의 이 대들보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는 남부 내륙철도 그리고 가덕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고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고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만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를 다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갔는데요. 프랑스에 저도 꼭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파리입니다. 프랑스의 수도죠. 근데 파리의 옛날에 19세기 파리는요 정말 전염병도 많고 그 다음에 많은 죽어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파리 시장이 오스만이라는 이 시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스만 그 시장님께서 이 죽어가고 전염병이 많은 이 도시 파리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서 정말 낭만적이고 예술적이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관광지가 되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그 결정에 의해서 지금의 파리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도 이제는 거제시장 혼자서 정책을 결정하고 도시를 디자인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디자인을 해야 될 시기가 되고 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이게 정책이 영원히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공무원 1,5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1,500명의 정책을 가지고는 정말 제대로 된 거제의 밑그림과 성과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색칠은 다음 세대한테 맡겨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어른들이 밑그림부터 색칠까지 다 우리 거제를 마음대로 이렇게 색칠까지 하려는 이런 모습을 앞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여백도 남겨놓고 다음 세대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겠다 해서 우리 100년의 디자인이라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때 이게 100년의 디자인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그 10년의 앞도 못 논대다 보는데 네. 무슨 100년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9세기에 오스만이라는 이 파리 시장님께서 지금 그때 당시에 벌써 100년 전입니다. 19세기는 그렇죠. 약 200년이 다 돼갑니다. 그때의 그림이 지금 파리를 만든 겁니다. 저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이 정책은 결코 우리 다음 세대를 아니면 우리 거제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장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빨리빨리 부다닥 이런 정책보다는 차근차근히 맞습니다. 네, 또 내심을 다지면서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자, 그러면 그 100년을 위해서 새치는 다음 세대에게 맡기고 밑그림 작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밑그림 살짝 한번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제의 향후 100년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아, 저한테요? 네. 과연 사회자님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가요? 아, 제가 살고 싶은 곳? 예. 비싼 곳? 좋은 곳? 네, 우리 집만 오르는 곳?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진짜 편한 곳, 몸과 마음을 좀 쉴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리고 있는 100년의 디자인도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아. 저는 크게 두 가지 이 모습으로 이 바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게 저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2021년도 경상남도에서 이 사회조사 분석에 따라서 10년 후에 과연 거제에서 계속 살고 싶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평균은 경상남도의 그 각 시에 살고 싶다는 평균이 약 80%가 네. 그리고 떠나고 싶다는 분들이 약 20%였는데 놀랍게도 우리 거제시는 몇 프로인가요? 40%가 떠나고 싶대요. 10년 후에. 저는 너무 그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떠나고 싶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들 한 번씩 떠나고 싶은 생각했죠?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예를 해서 솔직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제 시장으로서 조금 찔립니다. 사실은 우리 거제시는 이 조선업에 관련된 이 제조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이유에서는 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아파트는 계속 신축되고 있죠. 엄청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요 지금부터 한 7년, 8년 전에는 우리 거제시 인구가 27만 2천 명까지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 인구가 23만 4천 690명입니다. 무려 3만 명이 거제를 7년 만에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올바른 방향은 우리 거제가 정말 제대로 살기 좋은 그리고 도심과 이 가까이 있는 곳에 좀 공원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녹지 공간도 있고 특히 시민들이 행복하게 만들려면 문화, 예술, 그 다음에 교육으로 이 여러 가지가 우리 다 겸비되어 있는 도시를 만들어줘야 행복한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선에만 너무 이렇게 조선의 도시라 해서 너무 이렇게 고착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하면요, 이게 키워드로 이게 보통 섬이라는 글자와 조선의 도시라는 글자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 거제기를 하면. 그런데 이제는 이 조선의 도시와 섬의 도시를 조금 탈피할 때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맛과 멋이 있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이런 글로벌한 관광의 도시,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의 도시로서 이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선음에 대한 한왕이 있을 때 그곳에 너무 진취해 있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계승하고 싶은 이런 발전들에 대한 것을 좀 다른 또 산업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 놓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리적 환경과 그리고 매혹적인 이 조건을 갖춘 이 거제 전체를 특색을 잘 발전시켜서 아마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의 도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거제의 100년 디자인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저렇게 박수가 나는데 내 스탠딩 좋은 도시에 글로벌 관광 도시까지 우리 시장님의 욕심이 큰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섬과 조선 하면은 뭐 환경, 그죠? 네, 자연, 그리고 역동성도 느껴집니다만 여기에 멋, 맛, 그리고 문화, 예술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오고 싶은 거제가 될 것 같네요. 그게 바로 밑그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다른 것도 많은 일들이 있고 네, 또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이것만큼은 내가 임기 내에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벌써 취임 후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박종훈 시장이 1년 동안 뭐 한 게 있노? 뭐 한 게 없이 저 1년만 지나갔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역대 시장님들을 보면 너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한 이렇게 성과 위주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먼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거제에 좀 공공의 목적으로 있는 좀 넓은 땅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제가 첫 목표입니다. 아니 사실은 공원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거제시 소유의 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거제시의 스포츠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운동장을 짓는다든가 체육관을 짓려고 하니까 질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거제시 소유의 공공용지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쓰기 바빠, 쓰기 너무 그거를 가지고 살려고 안 하고 먼저 사용만 하려고 했던 게 너무 잘못됐다. 우리 거제시는요 약 70% 이상이 산지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제는 공공녹지, 공원, 체육시설, 그 다음에 우리 정말 문화예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면 결국은 이런 많은 넓은 공공의 이렇게 목적에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저는 공공 이렇게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게 제가 가장 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뭔가 우리 보통 보면 거제하고 통영하고 참 많은 비교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거제와 통영이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게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고 정말 기가 찬 일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거제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거는요 경덕왕 16년 서기로 치면요 757년도에 거제라는 명칭을 받았어요. 우리 성덕왕 16년 되는 해에 그러면 그게 서기로 치면 757년도인데 지금 2023년도면
여러분들 우리 교제라는 이 고을 이름을 1400년 전에 얻은 겁니다. 1400년. 1400년이 된 이 무궁한 역사를 가진 우리 교제가 옆에 통영은요 500년이 안 됩니다. 안 웃깁니까? 1400년 된 역사를 가진 우리 교제가 500년도 역사도 안 가진 그 통영하고 비교의 대상이 된다. 그 참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잘 모릅니다. 우리 교제 시민들이 도대체가 천년이 넘은 도시가 대한민국에서 고작 해봐야 14군데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전국의 지방 정부가 몇 개인가 하면요, 226개입니다. 226개의 지방 정부가 있습니다. 지방 자치제 단체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 우리 교제 시민은요, 1400년이 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더 여러분들이 놀랄 일은요, 우리 거제시는 국경지역입니다. 국경지역. 일본과 매일 이렇게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는 국경지역이고요. 일본 대마도하고는 약 4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육안으로, 눈으로 다른 나라를 볼 수 있는 도시가 우리 거제시입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아니 맨날 파주나 포천이나 저 의정부가 국경도시라는데 그건 국경도시가 아닙니다. 휴전선 도시입니다. 휴전선. 그건 국경이 아닌데 북한은 그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정말 국경도시는 우리 일본과 마주보이는 우리 거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육안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대마도 자주 보이죠. 그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근에 있는 통영과 부산과 창은 다 이렇게 이제는 강력으로 묶어서 제대로 된 우리 관광을 이제 발전시켜야겠다. 우리 거제 단독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도시도 좀 빌려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까지 박종 시장님의 네. 역사 강의였습니다. 네. 네, 진짜 이 역사에 대해서 이게 거제가 언제 이름이 명명됐는지부터 잘 들었더라고. 제가 오늘은 토크쇼에서 짧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가량이 됐는데 좀 오버가 되긴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한 열몇 가지의 뭐 저희들이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 질문도 질문이지만 시민 여러분들 가운데 좀 궁금하신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정도 아니 두 분 정도 이렇게 짧게 한번 질문을 바라보는 시간 갖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좀 일어나겠습니다. 시민 가운데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시장님 오셨으니까 네, 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시장님 뭐 좋아하시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네, 짧게 한번 부탁 마이크를 저희들이 좀 전해드릴게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반갑습니다, 시장님. 저는 고이동에 살고 있는 한미영입니다. 지금 거제는 KTX와 가덕 신공항 때문에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도 거제 시민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KTX와 가덕 신공항에 관련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큰 그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거기를 토크를 하게 되면 뭐 물도 한 개 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라고 물도 한 컵 안 주고 있네. 혹시 물도 한 개 좀 주십시오. 자, 우리 항명 우리 시민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바로 우리 옆에 이제 가덕신공항이라는 곳이 2029년 12월 되면 이제 개항을 한다고 여러분들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듣고 계시죠. 그 다음에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우리 지금 사등에 제비날뜨기라는 동네에 성내공단 바로 앞쪽입니다. 그쪽에 우리 KTX가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특히 그 개통과 동시에 저 창은 구산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산면에서 장모 구역을 통해서 간포 IC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산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수까지 가는 국도 5호선이 이제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인근에 30분 거리에 있는 가덕신공항, 그 다음에 창원에서 오는, 부산면에서 오는 국도 5선이 여수까지 가고, 그 다음에 서울 수서역에서 김천을 거쳐서 합천, 진주, 이렇게 통영, 거제로 하는 우리 KTX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거제가 교통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말 강력 교통망이 이렇게 우리 거제로 형성됨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개우 그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타고 국도 14호선을 오는 이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이면요,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7년 정도 이제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교통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선의 산업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뭘 준비하는가 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도 진해하고 부산에 있는 경제자유구역도 거제까지 연장을 시키겠다. 거제시까지 연장시키고 또 기회의 핵심 이제 도시를 저희들이 이제 공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 발전 특구도 지금 만들어서 이제는 정말 에어시티가 있는 하천, 장로, 옥포, 일리동 그 전체가 아마 에어시티에 얼추 들어올 건데요. 그곳을 기회 발전 특구로 묶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그 홍콩 가보셨죠? 홍콩. 네. 그 다음에 상해 푸동이라는 곳을 가보셨죠? 그 다음에 저 싱가포르에 가면요, 그곳이 가장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가장 발전된 금융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도 이제는 에어시티 안에 기회 발전 특구 안에 경제구역을 연장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거제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곳에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1등이 아니고 전 세계의 금융의 메카로서, 그 다음에 물류, 항공물류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도시를 제가 만드는 게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도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질문이 거의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시장님, 이 시간이 이게 저희들이 한 20분이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았었는데 이게 좀 많이 오해가 된 것 같은데 많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 다음 행사를 쭉 진행하면서 또 우리 시장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살짝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제 처음 인사 말씀도 일어나서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청사진 가운데 100년을 내다보는 그림 가운데 그냥 스케치 몇 그림을 그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 많이 가지실 거잖아요. 네, 자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맺는 말씀도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국회의원 중에서 앞이 안 보이는 김애지라는 국회의원을 아십니까? 네. 네, 아시죠? 그분이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여야가 필요 없이 전부 다 진입박수를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김애지가 의원이 했던 말이요, 이 코이라는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코이.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요, 10cm부터 1m까지 자랍니다. 어항에 있을 때는, 조그마한 어항에 있을 때는 10cm밖에 안 자라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강을 거쳐서 바다로 갈 때는요, 1m 이상으로 큰, 엄청난 큰 물고기가 된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과연 우리 거제가 10cm로 자랄 것인가, 1m로 자랄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1m를 원하십니까? 10cm를 원하십니까? 1m를 원하죠. 네. 1m는 물기 좀 많겠죠? 맛있겠죠? 표현이 희한하죠? 정말 이 1m를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은요,
넓은 강과 넓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1m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제심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코이가 1m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강물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한 약속하고요. 저도 열심히 코이가 1m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이제 무대를 잠시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무대로 여러분들을 모셔봐야 될 텐데 다음 강의 누가 하시는지 말씀을 드리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제 역할을 시장님께 한번 살짝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누가 나올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를 제가 해야 하는데 이번엔 흥분을 해야지 좀 까먹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정말 몇 가지 해시태그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 공간, 도시, 젊은 건축가, 마지막으로 셀로 건축까지. 이것만 들으셔도 아마 다들 짐작하시죠? 예. 아유. 아, 우리 시장도 경상도 사람이네요. 그죠? 네. 네. 저는 거제시장이지, 서울시장이에요. 혹시 거제시장, 서울시장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친근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건축가입니다. 유현준 우리 건축가 사무소 대표. 건축가를 소개합니다. 네. 잠시만 한번 두 분 모셔볼게요. 같이 한번. 네. 시장님. 네, 여기 모셔서. 어떻게 소개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 만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요거 한 번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오늘 시민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좀 오랜 추억이 좀 됐으면 하는 의미로, 우리 감독님 어디 계세요?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네. 요거 이게 연예인들 보니까 이거 많이 하던데요. 네.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약간 좀 떨어지셔서 요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거 좋겠다. 이게 좋겠다. 자, 3층까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제시 하나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한번 하는 것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거제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은 안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장과의 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바로 그 강의 듣는 시간 가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하고 저에 대한 병렬이 연결되어 있고 그거 생기는 거죠. 근데 언어의 한계는 뭐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하고만 연결이 되죠.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의 사람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인간은 문자를 발명했어요. 제가 만약에 플라톤의 책을 읽으면 한 9,000km 떨어진 그리스 아테네 지방에 2,500년 전에 살았던 되게 똑똑한 아저씨하고 뇌가 연결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12년 정도의 정규교육을 받고 나오시면은 인류 문명사 5천년 동안에 제일 똑똑한 사람 수천 명의 사람하고 뇌가 연결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상당히 우리의 IQ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도시 인구 규모가 2배가 늘어나면은 특허 출원 숫자가 2.15배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2배가 늘어나면은 산술적으로 특허 출원 수도 2배 늘어나는 게 맞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나요. 그 얘기는 사람의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더 창의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문명을 발생을 시키려면은 도시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 흥미롭게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인류 최초의 도시가 만들어진 우르크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지역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한 5,0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세계 인류사, 문명사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메소포타미아가 기원전 3,500년경에 처음 만들어지고요. 500년 뒤에 나일강 하고요. 이집트 문명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뭐 황하, 인더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되게 속상했던 게 뭐냐면 이집트가 피라미드 지을 때 우리나라 조상들은 돌도끼 던지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 우리 열등한 민족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보면 요즘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라크거든요. 이라크가 요즘 그렇게 대단하게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집트가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라크 민족이나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최초의 문명을 발생할 수 있었느냐? 그 지리적인 조건 때문이 그런 거예요. 문명이 발생을 하려면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전염병이 없어야 돼요. 전염병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야 되거든요. 모여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일단 이 두 지역, 두 문화권을 보시면은 특이한 점은 북이 33도에 공통적으로 건조한 기후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비가 적게 내립니다. 근데 그때쯤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 MIT 대학교의 컬럼비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전염병이 전파되는 메커니즘이 뭐냐 그걸 연구를 했더니 비가 내리면 빗방울이 땅바닥에 딱 떨어지면 얘가 발포 현상을 일으켜서 땅에 가라앉아 있었던 바이러스가 옆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비가 오면 바이러스가 이동한다는 거죠. 반대로 비가 적게 내리면 바이러스 이동이 적겠죠. 비가 적게 내리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증식도 잘 안 됩니다. 그 박테리아로 인한 전염병과 이런 것도 없어요. 건조한 기후대는 전염병이 잘 돌지 않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건조한 기후대의 문제는 뭐냐? 물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지도를 가만히 보니까 강이 다 남북 방향으로 흘러요. 나일강도 남북 방향으로 흐르고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가 남북 방향으로 흐르죠. 그 얘기는 뭐냐? 강의 상류와 하류가 기후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일강 상류는 우기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지만은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나일강 하구에 도착하면은 건조하면서 물이 풍부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지구본으로 다 뒤져봤어요. 강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강의 하구에 건조기후대랑 만나는 데가 어딨나 찾아봤더니 딱 이 두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초의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럼 이 지역을 벗어나서 그리스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건조한 기후대를 벗어나게 돼서 전염병의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는 전염병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로마는 2000년 전에 이미 인구 100만 명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규모였죠. 근데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개발해낸 게 뭐냐 하면은 아퀴덕트라고 하는 수로입니다. 지금 이 모형에서 보면 이렇게 빨간색 담장처럼 되어 있죠. 시골에 가면 이런 길이 이렇게 골짜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한 2, 30km 떨어진 물이 풍부한 시골에서 물을 끌어다가 도시로 갖고 오는 거예요. 상수도 시스템이죠. 중력을 이용해서 기울어진 저 수로를 통해서 계속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에 가시면은 카라칼라 목욕탕을 비롯해서 목욕 문화가 많이 발달했죠. 로마 제국시대 때 로마에는 900개가 넘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욕을 통해서 위생적인 도시를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대도시가 막 만들어질 때 동네 곳곳마다 생겨난 게 뭡니까? 공중 목욕탕이죠. 그래서 사람이 모여 살면은 위생적이어야 되고 목욕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린 집에서 씻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공중목욕탕 거의 사라졌지만 물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었고요. 파리는 지하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물을 분리 배출 수거해서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800년대 들어서는 백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 현대 도시는 로마가 만든 상수도, 파리가 만든 하수도, 그다음에 백신, 이 세 가지 기술을 갖고 있어요. 덕분에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이 넘는 도시가 28개, 대도시가 460개,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 절반 이상인 40억 명 이상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지금의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뇌를 들여다보면요. 그 신경세포 뉴런이 천억 개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신경세포끼리 연결하는 시냅스가 100조개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신생아들한테 모차르트 음악 들려주면 똑똑해진다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제 의사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맞는 말이냐 했더니
자기가 볼 때는 뭐 논문도 자기가 본 건 아닌데 청신경을 자극하면은 청신경도 가까운 쪽에 이 신경세포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서 똑똑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뉴런이 신생아들은 초창기 되게 뉴런이 많이 발전한다고 해요. 그걸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게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뉴런이 많아질수록 사실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그 연결고리인 저 예, 그 시냅스가 늘어날수록 똑똑해지는 건데 연결고리 시냅스가 늘어나게 하는 우리 도시 안에서도 시냅스,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를 늘어나게 하는 방법은 그거는 인구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했던 도시가 어디냐? 그게 뉴욕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뉴욕은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30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평소에 다른 도시들, 경쟁 도시였던 파리가 7층 정도 높이였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돌로 건물을 지었죠. 그러니까 7층 높이가 최고였어요. 그럼 7층에서 30층이면 한 4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뉴욕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전까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파리에 사는 사람보다 4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비즈니스의 기회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은 파리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유럽을 추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시아의 신흥 도시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뉴욕을 롤모델로 삼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로 고층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도쿄, 서울, 상하이 다 똑같이 따라하고 있죠. 방콕 다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고밀도는 한계가 있어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천만 명까지 계속 늘어나죠. 아파트를 지으니까 계속 밀도가 높아지다가 도시의 규모가 커지다가 1990년대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인류 전체로 봤을 때 20세기에 만든 도시의 이 모델은 한계점에 다다라가지고 사실은 더 이상 인류가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생각을 하기에 한계점에 다다라요. 인류 발전의 제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류가 극복을 하느냐? 인터넷을 만듭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니까 내가 굳이 딴 데 가지 않고서도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됐죠. SNS를 통해서 만났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통해서 다른 정보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시냅스와 정보 간의 시냅스가 폭증을 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거의 빅뱅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왔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컴퓨터 단말기 앞에 서지 앉아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어요. 그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 시냅스의 양이. 그러다가 지금은 챗GPT라고 나왔죠. 인공지능 챗GPT에다가 제가 질문을 쓰면은 얘가 알아서 수천 개의 웹페이지를 설치해가지고 나한테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웹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되는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시냅스의 양이 폭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류 역사 통틀어가지고 가장 많은 시냅스 연결고리를 가진 그런 공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대 도시를 이해를 하려면은 온라인 시냅스와 오프라인 시냅스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있었을 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 코로나는 도시를 해체하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봐요. 엄청 뭐 진짜 못 고치는 전병이 나온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화상 통화가 된다고 해서 손잡는 데이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남자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공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어서 문자도 보내고 화상통화도 하고 있는데 거리두기로 직접 만나지는 않아요. B라는 경쟁자가 생겼어요. 그 남자는 이 여성분에게 문자도 보내고 화상통화도 하고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서 있어요. 꽃 들고 서. 누가 이기겠어요? 잘생긴 사람이 이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러면은 B가 이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두 가지 방법을 다 하니까.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com이라는 대표적인 온라인 기업이 있지만은 그 기업은 온라인 기업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아마존고라고 하는 슈퍼마켓 체인점도 만들고 그 제프 베이조스 그 CEO는 뭐 앞으로 자기네들은 공중에 떠있는 도시도 만들겠다. 그런 비전도 발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할 때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이해할 때에는 이러한 배경들을 보시고서 한번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도시는 과연 어땠는가?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근대화를 완성한 건축물이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로 만든 건물인 거죠. 과거에 우리는 주거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었죠. 원돌방이 있었죠. 원돌은 아궁이 부엌에서, 부엌에 있는 아궁에서 불을 빼면 밥을 짓고 남는 열로 구들장을 데펴서 난방을 하는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공인이 됐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가 전 세계 최고의 난방 시스템은 온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돌은 되게 좋은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우리는 목구조로 짓는데 온돌을 까니까 2층짜리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이 다 단층으로 되어 있어요. 뭐 고려시대 때 2층 집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하여튼 조선 중기에 소빙기가 온 다음부터 무조건 온돌 깔았고 다 단층짜리 집이에요. 그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옛날에 우리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도시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밀도가 낮아요. 왜 그러냐면 밀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5일장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내 주변에 물건 사줄 사람이 부족하니까 상거래를 하려면 닷새치를 모아가지고 한번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밀도가 낮았던 곳이에요. 근데 이런 사회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밥 짓는 거라고 난방하는 물이 같았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이제 갈라집니다. 밥 짓는 물과 난방하는 물이. 그게 온돌과 아궁이가 분리가 되는데 1960년대 석유골로가 나와요. 그 석유골로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는 부엌의 풍경이 온돌 그 하는 아궁이에서 밥을 짓고 석유골로에서 찌개를 끓이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밥 짓는 거라고 난방하는 거를 분리가 되기 시작하다가 가스레인지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온돌도 연탄보일러로 바뀌었다가 가스보일러 아니요 기름보일러로 바뀌었다가 가스보일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쪼개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선사시대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옛날에도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놨잖아요. 그 모닥불은 밥도 짓고 조명도 되고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길 보면서 TV처럼 쳐다보기도 했죠. 난방도 했어요. 네 가지 기능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불,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TV로 바뀌었고 난방은 보일러로 바뀌었고 조명은 전구로 천장에 갔고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뭐 그렇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분열이 되는데 그게 현대 사회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2층짜리 집이 나오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를 지은 양옥집이라고 하죠. 보통 직장사들이 이때 많이 지었었는데 이런 2층 집이 나와서 2층짜리 집이 아마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나온 게 거의 처음이라고 저는 봐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서울 사람들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요. 자기 집이 좁잖아요. 답답해서 밖에 나가면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지겹잖아요. 한 13분만 걸어가면 타임스퀘어 나오고 6분 걸어가면 브라이트파크 나오고 7분 걸어가면 헤럴드스퀘어 나와요. 그 보시는 것처럼 공원들이 되게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km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원에서 저쪽 공원으로 걸어서 13분이면 갑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집 밖에 나가면 한 10분 이내에 걸어가는데 공원이 있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거기가 좀 지겨우면 13분만 걸어가면 다른 공원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마당이 없지만 공원을 마당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떠냐? 인지도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을 찾아보면은 하늘공원이 저쪽에 서쪽 끝에 있어서 서울에 여기서 1시간 걸어가야지 소주도공원이 나와요. 1시간 걸어야 여의도공원 나오고 1시간 걸어야 한강시민공원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공원의 특징은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띄엄띄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기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큰 거는 좋은데 문제는 얘가 4km 평균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1시간 걸려요. 이쪽에서 저쪽 공원으로 가는데 그 얘기는 여기는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야만 갈 수 있는 공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원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면은 은퇴하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 손뼉 치며 걸으시는 그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공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고 공부하고 이러느라고 힘들게 되는 거죠. 강남과 강북의 다리를 만들어도 보행자 전용다리 만들면 더욱 좋겠죠. 뭐 정신 나가지 않고서 걸어서 한 바퀴 돈 사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옆 동네하고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강남하고 강북이 웬만해서 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강남, 강북 오갈 때 항상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야 되거든요.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걸을 때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행자 전용다리 만드는 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서울의 다리가 26개나 되는데 보행자 전용다리처럼 쓰이는 건 거의 없고요. 이제 잠수교가 이제 그렇게 만든다고 하죠. 그건 되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27개, 6개를 다 사실 보행 친화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다리에 사람이 안 걸어 다니는 이유는 옆에 자동차가 빨리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의 속도가 느린 곳에 사람들이 걷게 되거든요. 이런 데는 안 걸어요.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보행 신화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자동차보다 한 2, 3m 낮게 사람들을 다니게 이렇게 단면만 설계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조용히 한강을 보라보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다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 80년대 다리 한참 만들 때에는 자동차 중심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드는 도시를 우리가 거제도를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면 이런 걷고 싶은 거리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지역에 밀도를 높게 해서 상업이 발달하게 할 것이냐, 그 분포와 패턴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의 핵심은 패턴입니다. 그 공간 구조의 패턴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현대도시가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는 도시를 구분할 때 이 사사분면입니다. X축은 이거는 아까 텍스트가 잘못됐는데 X축은 형태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양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단순해요. Y축은 재료입니다. 위로 갈수록 재료가 다양해지고 아래로 갈수록 단순해져요. 그러면은 무슨 사사분면으로 나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아름답다고 하는 곳이 산토리니 같은 데는 어떤 데냐, 형태는 다양한데 재료는 단순한 경우. 왜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느냐,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류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건축 재료가 주변에 있는 걸로만 만들어야 돼요. 화산재 같은 걸로만. 그러니까 재료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토목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태가 다양하게 나와요. 이런 게 아름다운 도시가 만들어져요. 산토리니 성이 그렇고 토스카나 지방이를 내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물류가 발달하기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도시들이거든요. 그렇죠? 현대 도시 우리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는 재료도 단순하고 형태도 단순해요. 최악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논현동 같은 데 가면 형태는 다양한데 재료가 단순한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여기는 형태도 복잡하고 재료도 단순 복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막 물류가 발달하니까 중국에 수입한 돌 옆에 뭐 유리로 된 건물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서울과 뉴욕의 풍경을 한번 볼게요. 서울의 강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아름답지 않지만 맨하탄은 아름답고 똑같은 고층으로 만들었는데 왜 차이가 났느냐? 다양성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프랙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프랙탈 지수 1은 완벽한 규칙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지 하얀색 완벽한 규칙이죠. 거기서 내가 이제 볼펜으로 막 낙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점점 불규칙해지거든요. 그럼 완전히 불규칙해지면 2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한 규칙도 아니고 완전한 불규칙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 프랙탈 지수가 1.4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그렇거든요. 숲을 보면 누구나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가까이 보면 나뭇가지 모양 다 달라요. 바위 모양도 다 다르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뭇잎은 대부분 녹색이고 나뭇가지 색깔도 다 비슷하고 바위 색깔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색깔이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어요. 마치 재료가 통일되어 있듯이. 형태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적당한 불규칙성, 그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3000세대를 하나의 건설사와 하나의 건축설계 선수가 지으면은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동별로 좀 다른 디자인을 한다면은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서별 편지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자분이 나오셔서 제가 또 막새를 사야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제가 거제도에서 올 때마다 항상 작은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설계한 펜션도 있거든요. 여기 머그학동이라고 거기를 예약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항상 부킹이 끝나 있더라고요. 가격이 싸요 거기가 되게. 그래가지고 항상 부킹이 끝나 있어가지고 꼭 그 다음날 일정도 있고 해서 제가 죄송하게도 여러분들하고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쉽게도 그래서 내 사회자님이라고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나오기 쉬운 자리가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 받고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게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제가 좀 나왔는데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이렇게 늘 이런 강의 들을 때마다 최고의 강사들과 함께 할 때마다 드릴 말씀이 시간이 좀 아쉽다라는 거였는데 오늘 이곳 거제에서 함께 했습니다. 시민들이 모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싶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시정 홍보를 할 때 시장님과의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강사님 모시고 한 30분, 40분 이야기 듣고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좀 바꿔봤거든요.
우리 시장님과의 대화를 최대한 줄이고 한 2, 30분 하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우리 시민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모신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민들과의 만남이. 되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강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청중들하고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뭔가 주파수가 맞나 안 맞나 그런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되게 주파수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주파수 한 번 더 맞춰보면 어떨까요? 네. 시장님과 끝까지 함께 결정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보셔서 조금 더 많은 시간과 함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많은 구상을 하시다가 거제에 관련돼서 이 섬에 관련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장님과 통화를 하셔서 시민들이 좀 더 멋진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한 분씩 이렇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목이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